아저씨 빨리 나오세요. 나간다. 너희 누님 일어나셨냐? 벌써 차에 나가 있어요. 여보 나 다녀올게. 조심해서 다녀오세요. 가자. 오늘 또 어디 가서 낮잠 주무시려면은 아예 들어가세요. 낮잠 안 자. 내가 왜 낮잠 잘 생각을 해. 일할 생각을 해야지. 인근아 너 있지? 부엌 안쪽에 있는 감자 푸대하고 시금치 박스 아저씨하고 같이 들고 나. 야 빨리 서두르자. 좀 있으면 저 출근 시간이라 참 애껴. 빨리. 아유 내가 저런 아저씨를 데리고 못 살아 내가. 아유. 며칠이나 갈까 저런 결심이. 너도 똑같아. 얼른 들어가서 왔구나. 알았어. 지갑 어딨어? 응? 자. 아, 그 기왕 용돈 주는 거 좀 듬뿍 좀 주시지가. 용돈 필요하면 얘기해. 얼마든지 줄 테니까. 아, 왜 그러는 거야? 화났어? 그럼 화 안 나게 생겼어? 아, 뭐 때문에 화난 거야? 당신 어젯밤에 어디 가서 뭐 하던 느낌 들었어? 아 참 얘기했잖아. 그 춘섭이 식당에 들려서 술 한잔 하고 왔다고. 춘섭 씨 식당에서 당신 9시 30분에 나갔대. 뭐하다 그렇게 늦게 들어왔어? 당신 집에 들어온 시간이 12시 30분이야. 아니, 당신은 내 뒷조사하는 재미로 살아? 어디 가서 뭐하다 들어왔어? 혼자서 술 마시다 왔어. 아니 왜 혼자서 술을 마셔? 아 당신이 나 술 먹게 만들잖아. 인감도장을 안 줘서 삐치신 모양인데 제발 내가 당신을 믿고 살게끔 해줘. 당신 믿지 못하게 만든 건 당신이잖아. 당신 그런 말 할 자격 없어. 왜 없어? 난 있어. 에휴. 그렇게 웃지 마. 나 기분 나빠. 비켜. 나 영업 나가야 돼. 야, 영준아. 네가 미국에서 어떻게 배웠는지 몰라도 네가 아무리 어려도 너 이러는 거 아니야.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 되는 거야. 너 버릇 고쳐야 돼, 인마. 너 나빠?